얼마나요? 얼마씩이요? 아까 그 잡은 거 그 정도 크기가 20만원이요? 아니 저거는 장애 아니 그러니까 1kg 200짜리가 장애 1kg 200 정도가 20만원 정도예요. 20만원짜리요? 야 대단하다. 근데 거기 있는 사람 저기 보면 여기 그 나이 드신 분들 있어요. 그 8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있어요. 그쵸 그 전문적. 그분들이 저기 처음에 시작한 분이잖아요. 그래요. 그래요. 밑에서 개미 장을 따라서 올라와요. 지금 넘어갔어요. 아 그분들은 사육류로서 올라갔다고요? 아 그 양반들은 선수들이니까. 말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이제 계속 올라가요. 지금 양아대교 넘어갔어요, 그 사람들. 아 넘어갔네. 올라가면 아마 저 위에 어디 있어. 아 4월부터 시작해서 5월, 6월, 7월 이렇게. 예, 이제 그 장어가 이제 올라오는 시기가 있어요. 추우니까 물이 따뜻해지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요. 야 그럼 한 명 한 마리만 잡아도 그거 잡고 일당 나오네. 일당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 손맛을 그 보기 위해서 잡아갖고 처음에는 뭐 어떤 사람한테 사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연락을 해주면 오더라고. 장어 손맛은 달라요. 엄청나죠. 사장님도 잡아보셨어요? 예, 여기 작년에는 5마리나 키로 200짜리 이런 거 우리가 잡아봤던 게. 근데 손맛이 장난이 아니에요? 얘네가 장어는 무조건 물으면 낚싯줄을 다 말아요. 말아. 그러니까 막 두들두들 갖고 나오고. 아니 저건 아까 저건 마른 것도 아니에요. 완전히 막 자기가 그 낚싯줄을 완전히 빼빼 꼬고 만나고. 아 진짜 좋겠다. 저 사람도 몇 마리 잡았을까? 저기 저분이요? 네. 다들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거든요. 원래 우리 자리에요. 아 여기가요? 메일 왔다 갔다 하는데. 아 여기 메일 와서 이 자리에서 하시는 거예요? 지금 지렁이 보러 왔어요. 우리 지렁이 그 사서 하는 데 돌아다녔어. 여행이 많아요.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사서 쓰는 집이 크잖아요. 근데 작잖아. 이거 저거 그냥 요만한 거? 이거 땅에서 파니까. 아 파니까.